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사필 귀정입니다. 불법을 고집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 일정을 방해하는 묵리를 부렸습니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것은 청산해야 할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국민의 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데 정말 필요한 균형과 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경계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 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 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 국회처럼 법사위 틀어지고 앉아서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특검법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생짜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생강짜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경고했듯이 이번 원구성 결과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입니다. 집권 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십시오.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법을 준수하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이제 제대로 하나 꿰었습니다.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대북전단의 오물 풍선의 확성기까지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합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전혀 다른 국회,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걸맞는 국회의장의 결단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할 때에 제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민생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의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어떤 것인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따박따박 갈 길을 가겠습니다. 법대로, 원대로, 제대로 해내겠습니다.